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 언박싱 한 제품은 HDR-CX40이라는 모델입니다. 예, 앞에 HDR이 붙으니까 소니 제품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조금 전에 받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뭐 여기 뭐 캠코더가 들어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가벼운데요. 제가 지금 직접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올려보면은 몇 그램이 나올까요? 굉장히 가벼워요. 자, 646g이 나왔습니다. 얘는 박스 포함해서 646 정도 나왔고요. 보자. 2003년도에 나온 그 아날로그 8mm 캠코더입니다. 이거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네, 배터리 없는 깡통 캠코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807g이나 됩니다. 예. 2003년도니까 14년 전 캠코더인데요. 무려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07g이나 지금 무게가 나갑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언박싱이에요. 이제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박스입니다. 자, 드디어. 와, 이 박스도 엄청 작아요.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네요. 자, 그리고 요 안 뽁뽁이 쌓였으니까 뽁뽁이도 한번 제거해 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HDR-CX450. 예. 클로저 카메라를 볼게요. 네. HDR-CX45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니가 지금 여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짜잔. 짜잔. 자, 이제 맨 윗부분에 소니 코리아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소니 코리아 보증서는 진짜 옛날부터 파란색이었어요. 굉장히 좀 강렬한 색상이에요. 소니 코리아 보증서. 자, 매뉴얼. 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네, 매뉴얼인데 지금 굉장히 소니가 이렇게 착해졌어요. 오, 전체 한글 매뉴얼입니다. 예. 뭐 굳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막 영어 페이지, 중국 페이지 넘어가서 한글 페이지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예, 바로 한글로 된 한글 전용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오, 요즘 캠코더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는 그 충전기만 엄청 컸거든요. 제가 이제 소니 캠코더 충전기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언박싱 할 때 그냥 언박싱만 하면 재미가 없죠. 짜잔! 예. 바로 여기 보시면은, 예, 소니라고 써있죠. 자, 이게 바로 2000년도에 나왔던 그 소니 그 범용 아답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런 캠코더들이 요 아답터랑 호환이 됐었어요. 그냥 일단 놓을게요. 예, 요 아답터랑 호환이 됐었는데, 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요렇게 이런 아답터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크기가. 와, 진짜. 그 소니의 소형화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냥 이거는 뭐, 마이크로 5핀 측정기랑 거의 뭐 차이가 없게 생겼어요. 다음에 케이블. 케이블인데, 이거는 딱 보면 알겠네요. 이거는 HDMI 케이블입니다. HDMI, 영상 케이블이죠. 좀 안타깝게도, AV 케이블은 보이지 않아요. AV 케이블은 보이지 않고 HDMI 케이블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뭐 일반 아날로그 TV는 사용 안 하니까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요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USB 연장선이에요. 예, USB 연 앞놈 순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가 있겠죠? 그 다음 배터리. 예. 이 배터리는 V 배터리입니다. 인포리튬 V 배터리. 예. 인포리튬 V 배터리.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이 소니 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뽁뽁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종이 자체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제품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짜잔. 예. 이게 제가 이번에 지른 CX450이라는 제품입니다. 슈팅형인데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와. 그러면 지금 이제 본체를 꺼내 봤으니까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그 아까 좀 가벼웠던 그 버티컬 캠코더 2002년도에 나온 요 두 개를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원을 켜고 무게를 재 보겠습니다. 자, 503g 나옵니다. 503g. 503g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CX450 도대체 몇 그램 나올까요? 헐! 189g. 오, 이거 완전 의외인데요? 와, 그건 거의 뭐 스마트폰 무게랑 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네. CX450 189g 나왔습니다. 와, 이거 이제 충격인데요? 크기도 뭐 많이 작아졌고요. 뭐 지금 보니까 그 요즘에 나온 소니 액션캠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해서. 자, 오늘은 언박싱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X450 언박싱했습니다. 자, 박스, 그 다음에 CX450 본체, 그 다음에 인포리튬 V 배터리, USB 연장 케이블, 그 다음에 HDMI 영상 케이블, 그 다음에 아답터, 설명서, 보증서, 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CX450이라는 그 캠코더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많은 캠코더인데요. 그거는 차후에 본격적인 리뷰 시간에 이 재밌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